안녕하십니까. 전상화입니다. 오늘은 백투백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백이라는 용어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투백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은 연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야구에서도 백투백 홈런 이렇게 하게 되면 앞타자에 이어서 바로 뒷타자도 홈런을 연속해서 칠 경우를 이제 백투백 홈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백투백 테스트 또는 백투백 테스팅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은 연속해서 무언가를 테스트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무엇을 연속으로 한다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교 테스트 기법의 일종으로 소프트웨어의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소프트웨어 신뢰성이 아주 중요한 경우 응용 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테스트 기법이고, 동일한 명세, 키워드입니다. 동일한 명세를 가지고 서로 다른 개발팀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즉 N개의 프로그램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명세를 가지고 이제 서로 다른 팀이 각자 개발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여 병행 테스트 키워드입니다. 병행 테스트를 실시하는 거고,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는 언제나 동일한 결과물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구현이 정확하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동일한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어딘가에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함의 원인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이런 구조가 백투백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 볼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에서 쓴다라는 거 하나를 알아두시고, 자, 구성 요소를 이제 한번 보면 백투백 테스트의 구성 요소를 보면 요구 명세서 제가 이제 백투백 테스트에 대한 조사를 해서 구성 요소를 도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구 명세서가 꼭 있어야 될 거고요. 그 요구 명세서 기준에 테스트 케이스, 즉 테스트 시나리오나 테스트 케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병렬 테스트를 수행하지요. 이러한 것들은 전부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일 때 주로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발자 또는 개발 조직에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죠. 두 배, 세배 이상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 비용을 투여하면서까지도 이런 그 안전성이나 고신뢰성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도 이제 구성 요소라고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러한 산출물로 나오는 게 이중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말의 이중이라는 의미는 두 개의 의미라기보다는 N번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테스트 케이스 입력에 대해 출력 정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동일한 명세서 기준으로 동일한 명세서 기준으로 작성된 N번의 프로그램이고, 이런 것들은 프로그램 소스 코드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된 글들은 뭐 대부분 읽어만 보셔도 이해가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뭐 간단하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크리티컬 소프트웨어를 설명할 때는 어떤 기준에 크리티컬하냐, ISO 26216이나 자동차, 그 다음에 61508에 해당되는 그 기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6279와 같은 철도 분야, 물론 항공, 국방, 표준들이 다양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몇 가지 기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표준에 부합되는 고신뢰성 소프트웨어라고 답을 해주시면, 좀더 이제, 이러한 표준에서 품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결국은 이중 프로그램과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 병렬 테스트를 해서 백투백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구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ISO 26216이 자동차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 시에 백투백 테스트를 주요 검증판보로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백투백 테스트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